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영적 정체성입니다. 영적 정체성.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identity.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영적으로 이 인식이 돼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다르지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육자다. 내가 교인들을 대표한 교육자다. 내가 목사다. 다르지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목사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다르죠. 장로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로 장로를 장로로 기름 부어받았다. 부으셔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 다르죠. 말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이 삶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죠. 교회를 보는 눈이 평신도 하고 다르죠.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교육자가 됐는지 평신도인지 중직자가 되어가지고도 내가 중직자인지 평신도인지 내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몰라요. 직분을 맡아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충성돼 여기 직분을 맡겼었다.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 뭘 맡은지 몰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직분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올인해야지 생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게 정체성이 있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영적 정체성이 뭐냐 이겁니다. 본질적 영적 정체성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약 기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음으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자, 우리가 예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모두 다 싹 다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재창조되어 있어요. 재창조, 거듭났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교회를 나오면서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창세기 1장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이 확실한 정체성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해야 흔들리지 않고 영적 믿음의 성장이 착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 아, 믿음이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 전에보다 훨씬 더 강해졌네. 확실해졌네. 그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그것이 보여져야 돼. 믿음의 성장.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이 오게 되면 영접 메시지, 기본 메시지 이걸 하면서 당신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각인 뿌리 체결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샤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영적 정체성과 함께 다양한 영적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그렇게 딱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영적 이정표.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서울 시민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구원받았다.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 가는데. 제자 이 말은 상급과 관계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정체성. 이거 우리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은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교인 구원 받았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뭐 다 듣던 말씀, 찬송을 불러도 늘 부르던 찬송, 뭐 기도 뭐 그냥 늘 중원 부원, 그 교인이에요. 근데 제자는 안 그래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찬양을 처음 부른 것처럼, 영이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언약 기도를 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대사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대표로 와서 사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지역에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사는 그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라. 그런 메시지. 영향력을 입혀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영적 정체성이 담긴 표현이 나오면 따로 정리를 해서 표현해 놓으세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영적 정체성. 그러면요, 문제 사건이 닥치잖아요. 문제 사건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뭐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생겨. 그 속질 안 해요. 언약하신 사람은. 절대 영적 정체성 있는 사람은요, 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슨 문제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는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끄덕도 안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질 않아. 무너지질 않아. 속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요, 어려움 오면 그것이 답이라. 도리어 성장돼. 또 성장, 또 성장. 환난을 안 당한 믿음의 챔피언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아주 극단적 테스트를 통해서 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 아들 바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그 외동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라 라는 테스트예요. 자, 이런 테스트가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모든 축복, 어마어마한 대를 이어 수천 년의 천년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아, 이건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서 더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테스트하시구나.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어려움을 다 인본주 쓰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영적 성장이 팍팍팍 이루어진다. 영계 성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겠지만은 영적 시선을, 영적 눈을 뜨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적 해석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가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깨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처럼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축복으로 다 바꾸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대사로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딱 내 것이 되면요 뭐 문제 아예 그까짓거 뭐 그거 뭐 남들은 중리산에도 아 그 불평 원망할 것도 없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좌절할 거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확인하면요 절대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 사람 말을 많이 들어. 사람 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옮기고 종기고 막 그냥 하나도 영적을 느끼지 못해. 맨 인본주의 속에 잔머리 올리고 매 사람 말하고 영적인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하지요. 사단에게 당하지요. 결과 어떻게 해요? 뻥이지요. 완전히 망하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정체성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앞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돼요. 응답받아요. 믿음의 성장. 속으면 안 돼. 거의 다 속아요 사람들이. 어디다가? 문제 사건 앞에.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냥 막 그냥 돼지 밥통에서 나온 찌꺼기처럼 다 나와버려. 자존심만 조금 상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버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평소 때 안 믿었단 거거든요. 평소 때 테스트를 해봐야 알거든요. 사람을 한번 건드려봐야 알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려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드러나버려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어떡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복을 받은 자라서. 복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전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시고 내가 여전히 복을 받지 못했다.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과 달라요. 뭐 주시옵, 주시옵, 못 받았다는 거지요. 복을 주시옵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제대로 발견하고 영향력을 입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직장의 복음을 내가 하게 해야 주옵소. 이 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 사람, 저 사람이 가장 저 과장, 예를 들면 그 과장님, 부장님, 전부 하나님 저 사람 속에 허감 얻고 주옵소서. 그 자객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영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막 눈동자, 청문서자 동원해 지켜주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대화가 달라. 내용이 달라. 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대화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 뭐 다른 교회 가면 막 복음 없는 교회들은 막 서로 누가 어떻니 누가 어떻니 뭐 맨날 사람 말하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옮기고 정기고 막 맨날 사람 마귀 사단 완단장판에 서임받지요. 일반 교회들 그런 문제가 투성이야. 문제 투성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거 하면 이상하네. 왜 마귀 심부름하지?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아. 포럼, 영적 은혜 가지고 포럼, 받은 은혜 말씀과 포럼. 아멘? 회복 은혜 가지고 우리가 회복된 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포럼.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대화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죠. 대화 나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루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집요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민수기의 말씀에는요, 장소적으로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평지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전수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이지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 설교를 들어요. 모세 설교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에 이어서 지금 신명기 말씀으로 그렇게 쭉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자, 2절로 4절입니다. 십보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보올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의 이제 발등에 뭐 불이 떨어졌어요. 이 발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다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심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지? 아모리인을 다 잡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했던 일을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에 쫙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발락은 큰 번민에 빠졌고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기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5절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은요, 아모르인이 행한 일 때문에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 군사적으로 싸워봤자 성산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를 한 것입니다.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상의를 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미디안 족속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족속이. 왜냐하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셋째 아내 거두라의 아들이에요. 미디안이. 그래서 이 후손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 피순할 때도 미디안으로 그렇게 갔거든요. 발락이 이들과 상의를 한 결과 자신의 고향에 있던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이라는 뭐 말로 하자면 주술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래서 당시 발람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용한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용했는지 발람이 복을 비는 자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그런 받는다. 그 정도로 7절에 보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손에 복채를 들고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이 한 말 그대로 전해줍니다. 왕이 이런 말 했다. 그러니까 뭐 든든한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게 대답하리라. 자, 얼핏 보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보이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발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발락이 제공한 물질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빠지게 한 이중인격자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만약 발람이 참 선지였다면 복채를 받습니까? 가져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할 수 없다! 돌아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발람이 갈등을 하다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발락 왕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안 온다고. 자, 그런데 발락은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오히려 더 높은 고관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더 많은 그런 돈을 가지고 가서 요청을 강하게 합니다. 발람을 크게 높이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다오. 이 부탁을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 보내서 이렇게 부와 명예를 약속한 이 발락의 두 번째 제안에 발람이 다시 또 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들어보자. 끝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미 발락은 뭐요? 마음에 이미 자기 마음이 이미 다 그 사람들에게 뺏겨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미 돈을 좋아했다. 돈을 챙겨 먹으려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이미 그래놓고 물어보자.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의 결정 다 해놓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장 11장에 완전히 차로 잡혀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발람에게 뭐요? 억지 허락을 하세요. 가긴 가라 그러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준행하라 단서를 붙이고 가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굳이 억지 허락을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여기 있어요.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발산당으로 올라가서 발락은요, 여기서 발람이 자기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했어요. 저 입에서 저주가 나오길.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대신에 저주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오냐? 축복하는 말이나 축복하는 말이. 그러니까 발락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장소가 좀 문제가 되면 다른 장소에 가서 다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또 다른 데 간대. 세 번을 더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발람 왕이 부탁하는데 발람 입에서 뭐가 계속 나오냐?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는 말만 나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이 뭐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복을 받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발락의 모습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일심전 지금 지속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만 못 살게 그냥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과 이 귀신들은요, 영적 존재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치지도 않아요. 영적 존재 지치지도 않아요. 집중해서 공격해요. 잠도 안 자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것도 여러분처럼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한 여러분. 종교생활은 건들 필요도 없지. 아무 영향도 못 입으니까. 여러분은 만나면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언약 잡고 확실하게 깨어있어 기도 안 하면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사단이 이 대상은 언약 가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바짝 이럴수록 더 깨어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뭐요?
자신이 멸망시킬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속여. 여러분 멸망 못 시켜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지옥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니까 하는 게 뭐냐? 하는 짓은 딱 하나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전부 다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순간순간 속여 나가는 거예요. 속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계속 후회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계속 정체성을 모르도록.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미 저주 재앙 다 물러가서 없어요. 천만 명이 저주해도 저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아주 저주스럽게 살도록 속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게, 실패하는 사람같이 살게 만들어버려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표정이나 자세까지 삼이요, 절대 사단에 당하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영적 정체성을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한다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뭐가 겁이 나고 뭐가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열등을 찌들리 삽니까?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고받은 사람이 사단에게 자꾸 어기 소침하도록 사단을 만들어요.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릇도 좀 생기고 불신자보다 다 못해. 왜 사단이 다 당해가지고. 영계 성도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본 문화센터와 본당을 지을 때 흔히 쓰임받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지역민족 2, 3, 7나라 살릴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 금방질정제로 좀 당당하세요. 시시하게 놀지 말고, 막 어둡게 맨날 수작거리지 말고,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벗어난 거예요. 열등의식과 자격지심으로 자기 낮은 자긍심, 이거를 갖고 행패란만 삶을, 보잘것없는 삶을 살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무력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이 사단 하는 짓은요, 다른 건 못해요. 속임수밖에 못해요. 속임수. 원래 사단이 속임수란 뜻이거든요. 속이는 계속 속입니다. 후회하게 만듭니다. 당하고 나면 후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여러분이 늘 여러분 이걸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삐치고 시험들 그걸 하지 말고 다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미 사단에게 당했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을 뭐요? 대적하라. 대적.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인본주의 안 썩어요. 성인으로 받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단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려봤자 지마 손해니까. 안 건드려요, 아예. 근데 어정쩡한 거, 사기꾼들이요, 이 서리꾼이 서리하는 거 보면요, 버스나 전철을 해서 서리 누구인지 아세요?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차 옆에 가가지고 쏙 주머니 손 넣어가 빼가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졸당하는 당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딴 생각하면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시 바랍니다. 정면대게, 정면대. 영계 모든 성도들, 마귀를 대적하면 뭐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와이고 건드렸다가 내만 훅 터지고 가네. 이 견고한 믿음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모압 왕 이 발락과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이래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그리 중요해서 세상이나 길게 이렇게 할애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발락과 이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 번 택한 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모여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가족끼리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 받은 사람. 이게 영적 정체성이요. 복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복 주시옵소서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받을 복 없어요. 여기서 말한 복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온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이 2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해놓고 일방적으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냥 택해놓고 우상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일방적으로 불러가.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뭐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복의 근원. 그것도 복 정도가 아니고 복의 근원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는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집요하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돌이켜가지고 축복의 예언을 그것도 세 차례나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저주가 안 먹어져요.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발락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시는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보호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비록 발람이 탐욕의 눈이 먼 거짓 선지자였지만은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그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만들어요. 민수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축복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그 듣고 지냈던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정확하게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 행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24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흥황하기라. 축복 정도하니까 흥황할 것이라고 발람이 예언을 해버려요.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흥황할 것이다.
민수기 24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민수기 24장 5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5절로 8절. 야곱이여 너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 족속 왕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앞에 힘을 설 수가 없다. 여러분은 그 어떤 힘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언약 잡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없어요. 망할래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결과적으로 흥왕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 흥왕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게 되었어. 여러분이 예언교회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2-3주일 날 살인데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교회가 가는 지금 언약의 여정이에요. 지금 민수기 2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하신 말씀 반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엄청나지요. 그 정도 여러분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건드려, 내 건드리면 너 죽어, 이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를 복을 준대, 나를 저주해, 너가 저주받아. 축복하는 자,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축복받은 자에게 축복할 많은 사람, 가족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치를 지금 환경 바라보고 쭈눅들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불신자 비교하면서 불신앙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 정도 아니고 여러분은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사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예배 부모 말씀 순종하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그냥 효도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로 다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이 지금 환경이 지금 코로나19 인해가지고 생업도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실망하고 이 좌절할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길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결단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흥왕할 정도로 하나님은 형통케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 결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무슨 말입니까? 참 공감되는 말인데요. 문제 사건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문제 사건 속에 어디를 바라보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선, 어디를 바라보느냐. 발람의 시선은 뭡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돈. 뭔지 돈. 세상 거, 세상 거. 명예, 자리. 오직 세상적인 거. 그게 발람의 시선이에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겁니다. 결과 어떻게요? 완전히 망합니다. 발람. 그러나 우리는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가 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예수가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잡아,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언약을 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예수를 알게, 예수. 말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꼴꼴 예수 바라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통해서 사건 문제를 해석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 빠진 거. 예수 빠지고 빼고. 내 생각입니까? 그건 창세기 3장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답이 탁 나온 사람. 건드리지 못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24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 나와 함께 계신다. 24시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딱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복이에요. 최고 복.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축복된 존재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언약을 잡고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24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